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재철 목사님의 새 신자반 중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을지라도 왜 십자가에서 그토록 참혹하게 돌아가셔야 했나요? 이 모든 질문에 여러분들은 답을 스스로 할 수 있으신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구원자란 의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그분만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은 천사가 요셉에게 이름말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성현들은 무수히 많지만 타인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죄의식이 희박하든지 아예 없던가 아니면 단지 도덕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살더라도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죄물 삼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를 끊어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속죄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를 자격과 능력을 갖고 계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시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전히 새 생명을 얻고 있다는 것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이고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부활의 증거가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 부활은 제자들이 입맞춰 꾸며낸 거짓일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이라면 언젠가는 탄로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참 인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 부르시고 이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추상적으로 아닌 구체적으로 실존적으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이해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사람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갖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육체를 지닌 사람의 애환을 겪으셨고 고통을 아셨고 공감적인 이해를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돕는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겐 왜 중요한가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도우심은 완전하면서도 근본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으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기에 흠없이 완전한 삶을 사셨고 영원한 진리와 구원자로서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았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부활자시오, 참 인간이시오,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고 증언하는지, 왜 사도행전 4장 12절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단언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처참히 죽으셔야만 했나요?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유월절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집에 양쪽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집이 패스오버, 즉 유월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갔다라는 의미였는데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인류에게 많은 빛을 던져준 성현들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을 우리 구원자로 섬길 의사가 없는 이유는 나의 죄를 위하여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 스스로가 정말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다음 시간에는 성령은 누구신가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